주민자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주민대표 기구로 지방자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시행을 해온 제도입니다. 나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역사를 담은 동화책 무지개빛 벽화 지키기 대모험을 출판했습니다.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허명희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TV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주민들이? 저보다 다들 털떠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짧게 이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죠. 네, 저희 부전일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원로의 성격을 벗어던지고 실제로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몇 분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6분 계시고요.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면접을 거쳐야 됩니다. 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네. 까다롭게 그래도 면접을 한 다음에. 자, 일단 마을 역사를 담은 동화책 무지갯빛 벽화 지키기 대모음. 이 책을 출판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부전일동에는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부전시장 등 문화적, 물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을의 좋은 자원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이 마을의 캐릭터를 만들면 어떨까 예. 였습니다. 캐릭터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여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결론이었고 네. 일반적인 스토리보다는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동화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워야 되니까. 예, 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부산진구 주민자체형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고 네, 네. 부산진구 부전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서 부전동 테마 동화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보통은 이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캐릭터가 소위 네. 이제 떠야 네. 계속 좀 생명력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예. 얼마 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부전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아, 그 나오는 마을을 알리는. 아이가 부전입니까? 네네, 부전이. 그렇군요. 예. 동화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부전 일동의 근현대사를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을의 낡은 벽화를 지키는 요정 부전이가 있었습니다. 부전이의 벽화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하자 지나가던 마을 청년들이 요정 부전이를 돕기로 합니다. 청년들은 요정의 도움으로 부산시민공원, 부전시장, 부전역 등의 과거로 돌아가 예.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요술 물감을 구해오게 되고 요정 부전이는 벽화를 새로 그리고 마을은 더욱더 발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저기 보통 이렇게 하면요. 전문가분이 이렇게 감독을 하거나 연출 지휘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화책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순수하게 우리 부전 자치위원들이 발의했고 모여서 예. 회의를 했고 예산을 얻은 거 가지고 부전 청소년센터와 연계해서 동화책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예. 지역 대학생, 고등학생들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 경로당을 찾아가 직접 다 인터뷰하고 적고 네. 이야기 소재를 찾아서 다듬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을 글쓰기 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양정 청소년 수련관의 도움으로 사파 예. 교육도 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책을 만들고 특히나 이제 뭐 그림이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 가슴이 뭐 전문적인 어렵다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그러면은 이 제작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대략 걸린 건가요?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오빠, 이게 네. 직접 주민들이 발걸음 찾아가서 네. 내용을 이 완성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경로당 찾아다니고 그렇죠. 마을을 다 찾아내서 원래부터 그냥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예, 예.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가서 네.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군요. 아, 할머니 이거 내용 어떻습니까? 아, 이렇습니까? 네. 이렇게 그걸 다 수집해서 그 모아서. 그 과정에서도 마을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졌을 거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 네. 출판 전후 마을 주민들 변화. 그러니까 이 책의 출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동화책 한 걸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동화책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예. 제대로 된 동화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이야기가 완성되었고 끝까지 책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겪으며 주민들의 힘으로 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그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모든 곳이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자꾸 부산을 떠나고 있고 예.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부산에는 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저출산 예. 고령화 문제가 그러니까요. 심해지고 예. 이런 변화는 세대 간 단절을 불러오고 마을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를 잊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지역 자원과 문화를 조사하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네. 마을 전통과 네. 문화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번 동화책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동화책을 읽는 지역 어르신 모두에게 부전동의 소중한 전통과 공동체 정신이 돼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주민자치라는 말과 달리 또 일각에서는 정작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고.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 단계부터 예. 적극적으로 다 참여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예. 사업 진행 과정에는 담당 업무를 각각 담당 업무를 맡아서 각자 역할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부전일동 마을축제 포린부전이라고 부전에 빠지다 네, 이런 축제를 네. 진행했습니다. 행사 기획부터 준비 과정, 행사 당일 진행, 뒷정리 뭐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모든 예. 과정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로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약 한 1,500명의 주민들이 즐겁게 즐기시다가 가서 가셨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에 주민자치위원회 말고도 뭐 각종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네.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지켜가자라는 취지에서 네. 많은 행동들이나 또 이렇게 뜻들이 모이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이 제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마을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뭐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일단 각자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예. 다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유관단체들의 도움을 받거나 예. 지역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민자치의 힘만으로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마을의 다른 유관단체와 함께 일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전업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각자의 생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럴 때는 다른 기관이나 또 다른 위원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유관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각 마을에는. 그런 것들 잘 활용하고 또 네.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부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포부가 있는지 끝으로 좀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마을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 우선 부전일동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할 겁니다. 작년에 포린 부전이라는 축제를 하면서 느낀 부족한 점, 개선되어야 될 점을 보완해서 부전일동, 나아가 부산 진구를 대표하는 예.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전일동에 속해 있는 마을의 대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부전시장에 젊은 세대들이 재미를 느끼며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부전시장의 지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 재래시장인가요? 그 네, 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것이?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한 곳에 있으니 자기가 찾고 싶은 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만들고 예, 지도를 만들고 재미있게 특색 있게 보면 아 여기 어떻게 되고 그를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말로 한 3개국 내지 5개국 정도의 말로 번역해서 관광객들도 찾아올 그렇군요.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자,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뭔가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발달되어 있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뜻을 이렇게 또 밝혀주셨는데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부전 일동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다른 동네에도 이렇게 귀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전일동 주민자치회 허명희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